어디 가게? 가봐야지. 늘 거기 그냥 덩그러니 혼자도. 아, 민호한테 전화하면 되잖아. 자식 길러서 뭐래 이럴 때 안 써먹고. 민호한테 말하면 죽는 데잖아. 아이 정말. 어, 순영아. 엄마, 나한테 좀 와줘. 아가 왜 그래? 저거, 뭔 일이냐? 어, 교수사위. 어, 순영이가 아, 감기. 아, 감기인데 왜 집에 전화를 해, 걔는? 남편이 있는데. 물도 와. 목말라. 아, 제가 퇴근이 좀 늦어서요. 걱정하지 마세요, 장애늘은. 제가 잘 보살피면 됩니다. 네네. 네. 야, 이번엔 또 어떤 놈이야? 어떤 놈이랑 붙어먹었어? 와! 와! 왜 또 감기야? 물! 가요! 가래가 떴네. 고작 감기 걸린 걸 가지고 지혜미한테 전화를 걸고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? 그냥 오냐오냐 해가지고 불꺼. 불 끄고 누워. 누구? 나냐, 마포경찰서로 가. 피자가 자살하려고 그랬대. 내가 어디 가든 알아서 뭐하게, 네가. 애미 때문에 사는 게 숨막힌다냐니? 그만해. 우리가 뭐 한두 번 싸워. 왜 그래? 처음 싸우는 것처럼? 아, 끊어. 경찰서 가야 돼. 경찰서? 왜? 네가 하나도 안 궁금해하는 희자 이모가 마포 다리 위에서 떨어져 죽을래다 잡혔단다. 왜? 아이고, 대학 나왔다냐니, 멍청하기는. 아, 마포 다리면 마포 경찰서겠지, 뭐 강남 경찰서겠냐? 아이고. 어, 춘남 언니, 혹시 경찰에 백 쓸 사람 있어? 왜는 백 쓸 데가 있어 그러지. 좀 입사해. 아니 아니야, 순영이 잤으면 됐어. 어, 그래, 끊어오서 봐. 어, 민호야, 정아 이모. 뭐 잤니? 물론 자제분은 셋이나 계시는데요. 우리 이모가 말하면 안 된다고.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, 경찰관님? 장난하십니까? 몇 번을 말해요? 에? 자제분 모시고 와요. 아니면 강제 지문 채취해서라도 일 처리할 겁니다. 다들 가세요. 보호자도 아니면서 우르르 몰려서 이게 뭐예요, 지금? 이모 말해. 민호 전화번호 뭐야? 말해. 강제 지문 채취래. 강제. 안 되면 어쩌자고. 여기서 이렇게 밤새? 못새건 뭐야. 늙어 꼴통이네 진짜. 아. 정아 이모, 안 말해 안 말해. 너 죽는 꼴 보려고 내가 말해? 잘 안다. 둘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. 아, 말해. 나 내일 장사해야 돼. 어? 안녕하세요. 어머 어머, 이게 누구야? 손경아님? 아, 야, 야, 이게 누구야 누구야?
내가 아는 경관님. 와. 야. 뭐야? 서장인가? 아직 아직 아직. 아직? 와. 언니, 아까 경관 말 들었지? 언니 한 번 더 그런 짓 하면은 언니 대신 나 잡아놓는다는 말. 대신 그런 짓 안 하기? 응? 응. 우리 같이 살래? 우리 집 갈까? 그럴까? 얼날이여. 가, 가. 일하다 왔다며. 또 보자. 어때 되고 말지리야. 너한테. 고생했어 이모. 가요.